오늘 3라운드 경기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자, 2라운드를 잡아내면서 기사회생할 것인가? 박태민 선수입니다. 예, 지금 웃음을 되찾았죠? 네. 네. 자, 이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박태민 선수. 아, 유아만서는 신예. 신예여서일까요? 2라운드. 네. 아픈 게 약간은 모자른 것이 아닌가? 아쉬웠던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김승희 선수. 그렇지만 1라운드 경기만큼 3라운드에서 다시 한번 멋진 모습을 기대하면서 자, 박태민 선수와 김승희 선수 3라운드 경기 함께 지켜보시죠. 자, 경기 3라운드 시작이 됐습니다. 아, 이번에도 대각선으로 위치를 하고 마는 양 선수입니다. 10시 방면에 테헤란 김승희 선수. 네. 5시에는 저그 쇼마지오 박태민 선수입니다. 최종 예선에서는 자리가 지정되어 있나 봅니다. 네. 뭐 아까 그 2인용 맵에서는 자리가 두 자리이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확률은 좀 적습니다만은 플레이드 트윌보다 이 자리는 아까와 동일한 자리로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또 생각하기엔 약간 좀 힘들죠. 예. 아, 네 군데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이나 동시에 똑같은 종족이 똑같은 스타팅 포인트에 위치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건데요. 물론이죠. 예. 근데 그 김승희 선수는 최수범 선수처럼 그 빠른 베록스를 이용한 머린과 SCV를 이용한 공격은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지금, 예, 서플라이 디포예요. 예. 예, 입구를 좀 좁게 만들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 김승희 선수는 아까 두 번째 경기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보다 안정적으로 경기를 플레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프로 선수로서의 그동안의 경험이 이럴 때 발휘가 된다면은 박태민 선수가 포기하지 않는 근성으로 역전의 드라마를 또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 하는 예. 생각이 듭니다. 김승인 선수는 좀 공격적인 도전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런 말 안 하세요? 네. 태풍이죠? 좀 제가 이해를 못해서요. 자, 양 선수의 개인 화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수평으로 먼저 정찰을 하고 있는 김승희 선수. 자, 역시 입구 쪽에 해처리 하나 더 건설을 하고 밖으로 나서고 있는 박태민 선수입니다. 베럭스 예. 예, 안정적으로 선택을 하고 역시 이제 박태민 선수도 예, 해처리 먼저 짓는 것이 아니라 스포닝 2를 먼저 지으면서 테란의 어떤 기습적인 움직임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천천히 3 해처리까지 발전을 해 나가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상당히 빠른 시간에 드론이 지금 정찰에 성공을 했고요. 안쪽의 상황 다 보면서 마스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위협을 좀 해주고 있죠. 마찬가지로 네. SCV도 정찰에 성공을 했습니다. 스프링풀을 먼저 지었다는 것은 그 SCV와 함께 머린 SCV 그 러쉬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지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최승범 선수의 그 세 번째 경기를 봤다면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앞마당 언덕 위에서의 1군 간의 기준이죠. 일단 방해를 하고 있는데요. 김승희 선수. 친구가 왔기 때문에 지금 SCV가 아무리 1대1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예, 도망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불공평하다고 아마 불만을 터뜨리고 있지 않을까. 아니, 이럴 땐 친구보다는 엄마 아닌가요? 엄마 제가 때려 이럴 때요. 그럼 해처리가 와, 나바가 오거나 해처리가 와야죠. 아. 예. 드론이 드론을 낳지는 않지 않습니까? 드론이 모든 저거의 어머니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어떻게 아, 예.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빠는 누구죠, 그럼? 아빠가 해처리겠죠. 적의 가족 관계는 참, 예. 적은 복잡하고 네. 정리 안 되는. 전체 화면을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적은 3해처리 상태거든요. 그리고 테라는 지금 리파이너리 건설하면서 가스 꾸준하게 지금 채취를 하고 있고요. 네. 자, 본진과 이제 언덕 위에까지 해처리가 펼쳐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약간 늦죠. 스포닝 풀을 먼저 지었기 때문에요. 입구 막아놨고요. 총 들고 지키고 있습니다. 김승희 선수의 말인. 예, 지금 스프링풀을 먼저 지었을 경우는 저가 테란 상대로 스피드 업그레이드 된 예, 그 저글링을 사용해서 입구를 그냥 뚫어버리는 예, 그런 플레이도 할 수 있거든요. 예전에 그리고 종종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박태민 선수요.
워낙에 공격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만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그 김승인 선수가 스포닝풀을 동원을 해서 입구를 좁게 만들어 놓고 머리로 최대한 지금 디펜스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런 식으로 디펜스를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예, 조금 더 많이 모아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이거죠. 예, 스타포트를 네. 활용을 해서 예, 공격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저 방향으로 예, 팩토리가 날아가면 오버로드에 걸립니다. 오버로드 집어넣었거든요, 지금. 시야에 들어오죠? 딱 걸리나요? 시야에 딱 들어오죠? 걸렸어요. 자, 병력이 모두 다 입구 쪽에 나가 있기 때문에요, 네. 김승인 선수. 야, 김승인 선수 입장에서는 입구 쪽에 저 박태민 선수의 저글링에 좀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사실 뭔가 좀 숨기고 상대에게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오버로드의 난입도 그 경계를 분명히 해야 되니까 머리 한 개는 그 지역에다가 패트롤을 해놓는 게 기본적인 상식이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박태민 선수가 신경을 잘 뺏었고 김승인 선수가 뭔가 좀 꼼꼼한 플레이가 안 됐다고도 보는 게 옳겠네요. 네. 1라운드 때와는 조금 달라진 그런 느낌을 네. 주고 있습니다. 경기 시작 약간 우왕좌왕하는 느낌인데요. 2라운드를 빼앗겼기 때문에 좀 시내로서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들고요. 네, 이거는 지금 그 드랍십 활용해서 공격을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입구는 아직까지 여전히 맡아 네. 있습니다. 대전 한번 이윤열 선수는 투베럭스를 시작해서 예, 투스타포트까지 해서 예, 레이스를 모아서 상대를 제압하는 모습도 한번 보였었죠. 네, 이윤재 선수는 그 투스타포트에서 투드랍십까지 활용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접었죠. 예, 조영호 선수에게 빈집을 그 당하면서 빈집을 내주면서 경기를 패배를 했었죠. 네, 스파이어 건설하고 있는 박태민 선수. 자, 나왔던 병력 일단 돌아와서 마린 메릭 합세를 네. 했고요. 그냥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제가 김승인 선수는 신인이고 박태민 선수는 경력이 있는 선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플레이상으로 봤을 때 확실히 박태민 선수가 좀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노련미라고 할까요?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네요. 네. 저글링을 가지고 그 상대의 진출하는 방향을 체크를 한다거나 혹은 예, 오버로드를 동원을 해서 상대의 예, 그 목적을 판단을 한다거나 이런 거 말씀이죠. 네. 네. 아래에서 오버로드가 슬쩍 쳐다봤습니다. 드랍십 네. 바로 걸렸고요. 이러면은 저글링 뭐 빈집 들어가죠? 예, 뭐 빈집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회군을 해서 네, 성콘 콜론이 좋은 위치에다가 건설을 해놓고 방어를 할 수 있고요. 네, 자, 아래로 빠져나온 병력을 맞습니다. 이게 맥이 없어요, 지금! 뻥 뚫려 있는 상황에 김승인 선수 병력 되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예. 이 부분은 열렸죠. SCB 사냥 박태민 선수의 반격입니다. 지금은 어떻게든 머리매력을 이용해서 압박을 해야 되는데 병력을 뒤로 빼게 만들었다면은 이거 박태민 선수 뮤탈리스 그 차곡차곡 그냥 자신이 생각한 대로 그대로 모이게 되죠. 야, 성콘 콜론이 건설돼 있고요. 네, 그대로 공격을 일단 한번 시도를 해보는 김승인 선수인데요. 이거! 자, 스쿼지 이번에 잡지를 못합니다. 박태민! 이거 김승인 선수 저 스쿼지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지금. 자, 오버로드 나왔고요. 본진 안쪽에 오히려 방어가 허술하다는 생각 김승인 선수가 드랍을 준비합니다. 지금 저 더블링에 SCBP에 누적이 되고 있는 김승인 선수. 그리고 성공 콜로니까지 건설돼 있어. 이거 막혔어요. 매직이 없어요, 매직이요. 자, 드랍병력은 모두 다 잡히고 맙니다. 김승인. 드랍십 도망가느라 바쁘죠, 이제는. 자, 포위 공격. 드랍십까지 바로 내주고 맙니다. 김승인 선수. 아빠도 잡히는 건 마찬가지네요. 예, 마음으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뮤탈리스트를 다수를 더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은 체제 변화를 하든지 어떤 공격을 선택하든 이 박태민 선수 맘이고요. 그 다음에 확장 지역을 지금 한시적으로 분명히 가져가면서 박태민 선수는 이제 좀 더 보다 확실한 승리를 예약을 할 겁니다. 자, 지금 또 뮤탈리스트 테러. 지금 김승인 선수가 박태민 선수로 박태민 선수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공격은 엄청난 방어입니다. 정말 멋진 방어를 해내야지만 분명히 테란 입장에서 한방 타이밍이 나오거든요. 네. SCB가 일을 하다 말고 계속 예비군 소집이 되고 있죠. 예비군이었나요? SCB가요? 네. 잘 싸우죠. 마린을 그만둔 다음에 갑옷 입고 나이든 마린들이 일하는 게 아닌가. 자, 뮤탈리스크 끊임없이 입구 쪽을 건드리면서 네. 상대의 넋을 빼놓고 있습니다. 확실히 투캐스에서 지금 그 자원이 캐치가 되기 때문에 뮤탈리스크의 양도 양입니다만은 좀 공격이 파워풀하죠. 터렛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은. 지층에 네, 방어가 네. 비어있는 지역마다 치고 들어오고 있는 박태민 선수의 공격. 아, 그리고 건물을 저런 식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이 위치가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명당이에요, 명당. 예. SCV 그냥 원샷, 원킬 한 방에 지금 죽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김승인 선수 입장에서는 자원적인 타격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정신적으로도 엄청나게 뚫길 수밖에 없습니다. 2분까지 열려 있고요. 2분까지 들어왔죠. 말렸어요. 지금 박태민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오히려 건물에 의해서 쫓아다니다 시간 다 뺏겼고 입구 열어줬고요. 저글링 뒤로 들어왔고. 아, 좀 자원을 아낌없이 보다 많은 그 방어적인 그 터렛이나 그 벙커를 많이 지우면 좋겠지만. 야 진짜 공격적이에요, 이 박태민 선수. 정말. 정면 대결 네. 물러서질 않습니다. 저글링 모두 다 던지면서까지 네. 공격을 펼치고 있는 박태민. 병력 다 줄었지 않습니까, 지금? 네. 보다 그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면 좋겠지만 그 SCV가 타격을 많이 입었고요. 자신이 약간은 경력적으로 불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때 예, 선수들은 자원을 아끼게 됩니다. 보다요. 경력에 치중을 해서 예, 자원을 사용하기 때문에요. 네, 한시 쪽에 확장을 하고 있는 박태민 선수입니다. 네. 이미 입구 쪽은 이제 마음껏 드나들게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저글링 동원을 해서 또 들어가죠. 나오죠. 예. 해철이 한 군데, 그 다음에 밑쪽에도, 예, 이건 이제 해철이를 피기 위한 그런 드론이고요. 가장 치명적인 공격은 역시 러커, 지금 저 병력에, 뮤타 저글링에 러커까지 조합된 병력이라면 진짜 치명적입니다, 지금. 자, 위쪽에서 일렬로 날개치 담소 들어옵니다. 자, 배틀! 예! 자, 나오자마자 걸리고 말았죠, 위쪽에서. 아, 또 사갔을 때까지. 어, 배틀 강력 공격이에요. 배틀 잡아내면서 뒤쪽으로 빠지고 있는 박태민. 박태민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상황입니다. 역시 네. 네, 저런 식으로 밀어붙일 수 있고 배스를 잡아냈는 데다가 이런 식으로 러커까지 개발이 됐다면은 아 김승인 선수 정말 어려워 보이는데요.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저그가 공격을 선택하기 전에 뭐 드랍식으로 활용을 해도 좋고 아니면 지상쪽으로 유닛을 이동을 해서든지 간에 저그의 나머지 이제 양쪽으로 지금 해처리가 펴져 있는데 1시와 7시 쪽에 있는 해처리 동시에 파괴를 해주고 저그의 공격을 한타 잘 막는다면은 김승인 선수 또 한 방. 그러니까 머린 메딕 그다음에 파이어 탱크 사이언스 베슬까지 생산해서 예, 저그의 앞마당 쪽으로 들이닥칠 수 있는 그런 한방 타이밍이 나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전혀 저그의 외부적인 해처리를 예, 견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공격에서 피해를 많이 입는다면은 김승인 선수를 확실히 이번 경기 예,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가 좀 힘들어지고요. 네. 병력이 러커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박태민 선수 위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네. 여기 가스 채취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시 쪽으로 들어올 것 같다는 예측이 드니까 병력이 거기 가 있습니다. 네. 아, 참. 예. 병력 진출을 하고 있는데 나눴나요? 지금 러커가 먼저 가서 진을 치고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건 마치 임성춘 해설의 전성기 시절의 예측 사이오닉 스톰 것 같은 그런 그 유닛의 움직임이 아닐까 싶은데 별상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예. 상황이 입구를 그대로 노리고 들어옵니다. 러커와 저글링 뮤타 한시에 대한 방비까지 든든히 네. 해놓으면서 경기를 펼치고 있는 박태민 선수. 아, 이거 막기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벙커 그렇죠. 하나만 파괴된다면은 이거 막기 힘듭니다. 자, 척후 저글링이 지금 들어왔죠? 졌어요! 예! 빈 벙커가 있고요. 그거 바로 돌파가 됩니다. 확실히 또 그리고 유닛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러커 저글링. 아, 이건 뭐죠? 수화문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말이 거의 다 전멸이 됩니다. 이거 진짜 경기하기 싫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도미노처럼 저렇게 머린들이 잡히게 되면 김승인 선수 입장에서 못했던 김승인 선수의 병력 이동 많은 병력 형편없이 지금 줄어들었고요. 네. 유닛 줄이기가 지금 목적이었는데 뒤지 나왔습니다. 지금 맙니다. 뒤지 싸인 김승인 선수 1라운드를 잡아냈습니다만 이 3라운드 내리내주면서 박태민 선수에게 두 손을 들게 됩니다. 자, 박태민 선수, 신예 무소속 김승인 선수를 맞이해서 이 3라운드 승리 네. 역전의 소리를 만들어내면서 메이저 리그로 가기 위한 발판, 마이너 리그 진출을 확정 짓게 됩니다. 박태민 선수 1라운드를 내줬을 때는 조금 아차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을 테고요. 조급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 3라운드를 잡아내면서 마이너 리그 확정을 짓게 됐습니다. 네. 자, 김승인 선수 마지막에 정말 그 마린이 쓰러질 때는 너무나 아쉽던데요. 네, 마린이 뭐 쓰러진 그런 모습도 아쉬웠지만 이 김승인 선수가 확실히 좀 신인으로서 티가 나는 것이 저그를 상대로 기습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기습을 할 거면 확실하게 상대가 이런 전략이다라는 것을
예, 예측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그런 초반의 액션이 필요하거든요. 그 초반의 액션에 정말 능한 선수들이 성적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윤열 선수도 그렇고 임요환 선수도 그렇고 뭐 최현성 선수도 그런 식의 트랩들을 정말 잘 짜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드랍십을 가지고 있는데 이 드랍십이 아니다라는 액션들 여러 가지 뭐 초반에 벙커링도 좋고요. 네. 적에게 압박감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구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 장치를 구비하지 못한 것이 이 박태민 선수에게 승리를 가져가지 못한 그런 아주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박태민 선수 뭐 경기 끝나고 표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성격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그 성격이 화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의 공격 자신의 공격성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면은 그 공격을 당하는 상대는 정신을 차리기도 정말 힘들 만큼 많이 흔들리다가 경기를 패배할 수밖에 없겠고요. 네. 마이너리그에 올라와서의 박태민 선수의 이런 화끈한 공격력이 좀 그 메이저리그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좀 마련해 주길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네. 자, 김승희 선수는 좀 다음 시즌에 예선 통과를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최종 예선 첫 번째 날에 두 대결을 여러분께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경기 결과 화면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대결 최수범 선수와 박경라 선수의 경기는 2-1로 최수범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아홉 번째 마이너 리거가 됐고요. 뒤은 경기 박태민 선수와 김승희 선수의 대결 역시 노련미의 박태민 선수 공격성을 마음껏 뽐내면서 2-1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네. 열 번째 마이너리그를 확정시키게 됐습니다. 자, 이제 마이너리그 계속해서 12월 한 달 동안 최종 예선이 진행이 될 텐데요. 최종 예선, 오늘 경기 결과를 거울 삼아서 이제 최종 예선에 올라와 있던 신예 선수들과 기존의 프로 선수들 조금 반성을 하고 많은 전술적인 준비를 또 함께 신경 써서 와야 되는 그런 오늘의 경기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박태민 선수와 그 김승희 선수의 첫 번째 경기에서 봤듯이 아무리 프로 게이머와 그 중프로나 아마추어 선수라도 어느 정도의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 예, 질 수 있다는 거죠. 준비를 하는데 뭐 종종이 프로토스라고 하더라도 벙커에 한번 들어가 보기도 하고요. 다양한 준비를 좀 해 와서 경기에 임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자, 앞으로의 일정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12월 4일에 목요일에 7시에는 이재훈 선수와 임정호 선수의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바로 임요환 선수입니다. 임요환 선수와 김홍민 선수의 대결이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12월 8일 다음 주 월요일이 되겠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후 7시에는 윤정민 선수 테란과 박성준 선수의 경기 그리고 뒤이어서는 이영범 선수와 한동우 선수의 경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와, 김홍민 선수는 정말 처음 들어보는 신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신예 선수인데 막강한 임요환 선수와 네. 최종 예선에서 맞서게 됐습니다. 신인이기 때문에 정말 모르는 겁니다. 이 경기는. 만약에 어느 정도 잘 알려진 프로게이머들이라면 서로 간에 상성이 있어서 이 선수가 많이 이겼었다라고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신인이기 때문에 확실히 임요환 선수를 상대로 어떤 경기를 펼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심소명 선수가 예전에 그런 입장이었고 네. 그 심소명 선수가 임요환 선수를 예선에서 탈락시킨 것과 마찬가지로요. 네. 결코 안심할 수 없는 프로와 또 신예와의 대결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MBC 게임의 스타크래프트 중계 프로그램을 함께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KT 메가패스 네스파 프리미어리그가 12월 6일 토요일 오후 7시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5경기가 준비가 되고 있고요. LG IBM PC배 MBC 게임 팀리그 바로 삼성과 소울의 경기 내일 이어지겠습니다. 12월 2일 화요일에 삼성과 소울의 경기 패자조 첫 번째 대결이 되는데 네. 이 뒤로 밀려나간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또 탈락의 고배를 마시지 않기 위해서는 두 팀 모두 최선을 다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박빙의 승부 내일 함께 기대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오늘 최종 예선 첫 번째 날의 중계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최종 예선의 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는 선수들의 모습 명경기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중계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예술의 임성춘, 이승원, 캐스터 최상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